루피의 이름은 몽키디 루피입니다. 루피는 D의 의지를 잇는 인물이며 D는 신의 천적이라고도 불리며 대부분이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세계정부에서도 극도로 경계하는 이름입니다. 루피의 할아버지는 해군 영웅 몽키디 거프로, 루피는 할아버지의 이름 덕분에 수차례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루피의 아버지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이자 혁명군의 수장 몽키디 드래곤입니다. 루피는 아버지 드래곤과는 거의 접점이 없는 인물이기에 아버지와 유대관계가 깊지는 않습니다. 루피의 엄마는 작중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거나 보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루피의 엄마가 누구인지도 매우 궁금해하며 훗날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은 이무가 여성이라는 설을 근거삼아 루피의 엄마가 이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루피의 최종 보스가 이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무가 루피의 엄마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루피의 트레이드마크는 밀짚모자이며 루피가 가장 아끼는 물건도 밀짚모자입니다. 루피의 해적단의 이름은 밀짚모자 해적단입니다. 루피는 사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짚모자라고 불리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보다 밀짚모자가 더 유명합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곁에 있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훈련을 받았고 다단히 루피를 키워줬습니다. 루피의 고향은 이스트블루 고아왕국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 아버지 드래곤, 의형제 사보의 고향도 고아왕국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구체적인 고향은 이스트블루 고아왕국 후샤마을입니다. 거프는 자신의 손자 루피를 강인한 해병으로 키우고 싶어 했으며 자신의 아들 드래곤처럼 위험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어린 루피에게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해병이 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거프는 어느 날 로저의 아들 에이스를 데리고 왔고 다단에게 에이스를 루피와 함께 키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형이 생겼다는 사실에 좋아했으나 에이스는 처음에는 루피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캐릭터는 가까워졌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모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고 어느 날 그레이 터미널까지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피와 에이스는 사보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처지에 공감해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루피, 에이스, 사보는 도원 결의를 맺으며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보의 아버지는 사보가 실종되자 해적단을 고용하여 사보를 찾으려 하였고 루피와 에이스는 해적에게 붙잡혔으나 에이스가 폐양색 폐기를 발현하며 루피와 에이스는 위기를 탈출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보는 실종되고 말았고 사보가 철룡인의 배를 앞지르다 포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루피는 사보가 죽은 줄 알고 매우 슬퍼합니다. 샹크스는 모험을 즐기기 위하여 이스트블루의 후샤마을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유를 추구하며 전 바다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샹크스를 동경하게 되었고 자신도 샹크스 같은 해적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루피는 해적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샹크스가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여 샹크스를 증오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자신도 바다에 데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샹크스는 루피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샹크스가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여 칼을 자신의 얼굴에 들이대며 나름 자신의 담력을 보여주었고 샹크스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를 막습니다. 루피는 샹크스가 가져온 신기한 열매를 관찰하다가 흥미를 느꼈는지 악마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루피는 순식간에 고무인간이 되었습니다. 샹크스와 루피가 마키노의 주점에서 쉬고 있었으나 히그마가 나타나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냥 넘어갔으나 루피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고 루피는 홀로 히그마를 찾아갔고 샹크스에게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그마는 루피를 비웃으며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고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나 히그마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하지만 히그마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바다로 도주하였고 히그마는 근해의 주인 후샤디 뉴에이지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후샤디 뉴에이지는 곧바로 루피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으나 샹크스가 루피를 지켜주었고 그 과정에서 샹크스는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네 목숨에 비하면 팔 하나쯤은 싼 거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위로해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훗날 흰수염에게 자신의 팔은 신시대에 걸고 왔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17살이 되어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치게 되었고 해적으로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출항하려 하자 후샤딘 UAG가 루피의 앞을 가로막지만 루피는 후샤딘 UAG를 원컵 내버리며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증명하였습니다. 루피는 출항하자마자 배가 부서져버리며 위기를 직면하였고 술통에 갇힌 채로 알비다의 배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루피는 알비다의 배에서 잡일을 하고 있던 코비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은 훗날 해적의 전설이 될 인물과 해군의 전설이 될 인물의 만남이기에 의미가 큰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알비다의 배에 올라선 이후 알비다를 박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코비를 알비다로부터 구해주며 코비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루피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 반하였고 루피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피가 해적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해군 대장이 되겠다고 말하였으며 루피는 코비의 꿈을 응원해 주었고 훗날 두 캐릭터는 선의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는 알비다를 격파한 이후 코비와 함께 쉘즈타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군 대령임에도 민간인을 착취하고 횡포를 일삼는 모건 대령을 참교육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쉘즈타운에서 모건 대령에게 붙잡혀 있는 조로를 구해주게 되었고 조로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루피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로는 루피의 첫 동료가 되었습니다. 조로는 루피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인 인물이기에 이 영입은 루피 인생에서 최고의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의 만남은 레일리와 로저의 만남과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저는 레일리에게 루피는 조로에게 나와 함께 세상을 뒤집어보자 라고 말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때 영입한 인물이 자신의 첫 동료이자 2인자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조로와 손을 잡은 루피는 순식간에 쉘즈타운의 폭군 모건을 처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모건을 처리한 이후 고의로 코비를 폭행하여 코비와 자신이 적인 것처럼 연기하였고 코비는 루피 덕분에 별탈 없이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쉘즈타운을 떠난 이후 이스트블루를 표류하고 있었고 거대한 새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가 루피를 오렌지 마을까지 데리고 날아갔고 버기가 새를 공격해버리며 루피는 오렌지 마을에 떨어지게 됩니다. 루피는 오렌지 마을에서 위대한 항로의 지도를 훔치고 있는 나미와 우연히 만났고 나미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하지만 나미는 이를 거부합니다. 나미의 배신으로 인하여 루피는 버기에게 공격받게 되었고 루피는 버기의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루피가 버기의 감옥에 갇혀 옴삭달싹하지 못하게 되자 조로가 나타나 활약을 하며 루피를 감옥에서 꺼내주었고 루피는 조로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루피는 조로 나미의 도움을 받아 결국 버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훗날 버기와 루피가 상왕에 오르며 현재 이 둘의 대결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미는 해적을 극도로 혐오했으나 루피와 조로만큼은 어딘가 다르다고 느꼈고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임시로 동맹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루피는 오렌지 마을에서 가이온의 섬을 거쳐 시론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고 싶어하는 우솝을 만나게 됩니다. 우솝은 자신의 소꿉친구 카야의 집사의 정체가 크로 해적단의 선장 크로이며 크로가 카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루피는 우솝의 고민을 듣고 자신이 캡틴 크로를 박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루피와 우솝은 동맹을 맺습니다. 캡틴 크로는 오랫동안 카야의 집에 잠입하였고 최적의 타이밍에 카야를 죽인 뒤 카야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이를 막아섰고 루피와 캡틴 크로는 대결하게 되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박치기를 사용하여 캡틴 크로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카야는 크로를 꺾어준 대가로 루피에게 고잉 메리오를 선물해 주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드디어 선박다운 선박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우솝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선박을 입수한 이후 요리사를 영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유명한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실수로 발라티에의 시세를 부숴버렸고 루피는 발라티에에서 잡일을 하며 수리비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루피가 잡일을 하는 동안 이스트블루의 패자라고 불리는 돈클리크 해적단이 발라티에에 나타나게 되었고 돈클리크는 밥을 얻어먹은 뒤 발라티에에서 횡포를 부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쌍디에게 자신이 돈클리크를 처리해준다고 말하였고 만약 자신이 돈클리크를 쓰러뜨리면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루피의 무모함에 반하였고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호크가 나타났고 미호크를 본 조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미호크와 조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가볍게 양악하였으나 조로의 기계만큼은 인정하였고 조로를 휘하에 둔 루피를 인정해줍니다. 또한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미호크는 환하게 웃으며 루피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미호크가 떠난 이후 돈클리크와 루피는 곧바로 격돌하게 되었고 돈클리크가 각종 무기를 이용하여 루피에게 우위를 점하나 싶었으나 결국 루피에게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약속대로 루피의 동료가 되었고 쌍디는 자신의 은인 제프에게 절을 한 이후 루피와 바다로 떠납니다. 루피는 쌍디를 영입한 이후 곧바로 메리오를 타고 떠나버린 나미를 추적하였고 코코야시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미와 재회하게 되었고 아론의 악행을 나미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아론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보물과도 다름없는 밀짚모자를 나미에게 맡기며 아론을 격파하기 위하여 아론의 본거지로 갑니다. 루피는 아론과의 싸움에서 바다에 빠져버려 어이없게 죽을 뻔하였으나 코코야시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바다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아론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진지한 모습으로 전투에 임하였고 아론과 혈투를 벌인 끝에 아론을 창교육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나미를 진짜로 영입하게 되었고 해적을 혐오하는 나미도 루피만큼은 인정하며 루피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루피는 아론을 격파한 이후 드디어 현상금이 생겼고 처음부터 3천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정점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위대한 항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항로와 이스트블루를 잇는 마을인 로그타운으로 향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로그타운에 다다른 이후 잠시 휴가를 가지게 되었고 루피는 로저의 고향이자 로저가 삶을 마감한 곳인 로그타운에서 로저의 발자취를 살펴봅니다. 버기는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끈질기게 루피를 추적하였고 결국 루피를 제압하여 루피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둥번개가 치며 버기는 루피를 처형하는데 실패하였고 루피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번개가 친 이유는 드래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모커는 루피가 로그타운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손으로 루피를 잡기 위하여 루피를 추적했고 결국 루피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아버지 드래곤이 나타나 스모커를 막아섰고 사나이가 모험을 떠난다는데 막을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드래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하였고 무사히 고잉 메리오에 탑승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스모커의 추격을 피해 무사히 위대한 항로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이후 쌍둥이 언덕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로제 적단의 선이 크로커스와 동료를 그리워하는 고래 라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라분이 동료를 그리워하며 계속하여 박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느꼈고 자신이 해적왕이 되어 라분의 동료를 찾아줄 것이며 라분에게도 동료가 되라고 말하며 더 이상 박치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라분의 머리에 밀짚모자 일당 마크를 그려주고 떠납니다. 비비는 라분을 사냥하기 위하여 우연히 쌍둥이 언덕에 왔다가 밀짚모자 일당을 만났고 비비는 자신을 위스키 피크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 루피는 이를 수락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비비와 함께 위스키 피크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비비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였으나 밀짚모자 일당은 이를 가볍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루피의 힘을 확인한 이후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루피는 이를 수락하며 비비와 루피는 잠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영구 지침을 건네며 알라바스타로 가는 최단 거리를 알려주었으나 루피는 영구 지침을 부숴버리며 이 배의 방향을 네가 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해적선의 선장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영구 지침 없이 그야말로 무지성 항해를 시작하였고 결국 알라바스타가 아닌 리틀가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곳에서 거인 도기와 브로기와 친구를 맺고 영구 지침 없이 위대한 항로를 표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겔디노로부터 빼앗은 영구 지침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나미가 독감에 걸려버리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의사를 찾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섬인 드럼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드럼섬의 유일한 의사를 만나기 위하여 나미를 업고 해발 5000m나 되는 높은 산을 올랐고 루피의 노력 끝에 나미를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드럼왕국의 독재자 와포르를 날려버리고 초파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드디어 알라바스타에 오게 되었고 루피는 그곳에서 자신의 의형제 에이스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쫓아 알라바스타까지 온 스모코와도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당시 사치를 죽인 검은 수염을 응징하기 위하여 검은 수염을 쫓고 있던 터라 루피를 돕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비브르 카드를 전해준 뒤 떠나갔습니다. 루피와 비비는 알라바스타에서 잠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루피는 100만 명이나 날뛰게 되었는데 아무도 안 죽는 게 이상하잖아. 사람은 죽어. 라고 말하였고 그것을 들은 비비는 분노하며 왜 잘못은 크로코다일이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해? 라고 말하며 루피를 때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우리들 목숨도 걸어봐. 우린 동료잖아. 라고 말하였고 비비도 그제서야 루피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주먹질을 멈춥니다. 하지만 루피의 사람은 죽어 발언은 루피가 에이스를 잃고 크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회자되고 있으며 일부 독자들은 루피가 자신과 연관 있는 사람의 죽음에만 슬퍼하고 자신과 연관이 없는 인물의 죽음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것을 보고 루피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루피는 크로커다일을 무리하게 쫓다가 크로커다일의 함정에 빠졌고 그곳에서 같이 잡혀온 스모커와 잠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로즈와 거프가 록스를 잡기 위해 동맹을 맺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들으며 평행이론이 아니냐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피, 스모커, 크로커다일과 록스, 로저, 거프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에 독자들은 루피와 스모커의 동맹은 귀여운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크로커다일에게 무모하게 덤볐으나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버프를 보여주며 계속하여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고 세 번의 도전 끝에 크로커다일을 꺾는 데 성공하였고 크로커다일은 전적상으로는 이겼으나 최종적으로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크로커다일과의 싸움 도중 로빈을 구해주었고 로빈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도 이를 수락하며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합니다. 로빈은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기에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비는 알라바스타를 떠나가는 밀짚모자 일당을 보고 절규하며 우리 동료가 맞는 거지? 라고 물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동료의 증세를 보여주며 비비의 물음에 답해줍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알라바스타를 떠나고 항해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세인트 브리소우가 떨어지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운명처럼 하늘섬에 이끌리게 됩니다. 참고로 하늘섬에 도달한 해적단은 현재까지 로저 해적단밖에 없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의 정보를 찾기 위하여 자야에 방문하게 되었고 루피는 들린 김에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대는 베라민을 원콤내며 자신의 저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루피는 크로커다일을 꺾은 이후 현상금이 1억 베리가 되었고 1억 베리의 사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자야에서 티치와 만나게 되었고 티치와 루피는 첫 만남부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티치는 루피에게 사나이가 높은 곳으로 가다 보면 비웃음을 살 때도 있는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티치와 루피가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자야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이후 별 소득 없이 출항하였으나 그 순간 녹업 스트림이 일어나게 되며 운명처럼 하늘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스카이피아에 가자마자 와이퍼와 잠깐 트러블이 있었으나 간폴의 도움으로 스카이피아의 주민들과 친목을 맺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스카이피아에 불법 입국했기에 NL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거액의 벌금을 요구했고 자금 담당이었던 나미가 이를 거절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NL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돈 대신 주먹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루피는 NL을 박살내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를 발견한 NL은 루피를 공격하였으나 루피는 고무인간이었기에 NL의 번개 공격이 안 통했고 NL은 매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NL은 신답게 지능적인 싸움을 하여 루피를 잠시나마 압도하였으나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였고 루피는 황금 종을 울린 뒤 NL의 몰락과 스카이피아의 해방을 알렸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에서 내려온 이후 폭시 해적단과 만나 데뷔획 파이트를 하게 되었고 폭시의 능력 때문에 패배하나 싶었으나 루피가 거울로 폭시의 능력을 반사시키는 지혜를 보여주며 폭시와의 데뷔획 파이트에서 승리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느 섬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하필 그 섬에는 해군대장 아우키지가 있었고 루피는 출항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아오키지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하였고 아오키지에게 패배하긴 하였으나 자신의 동료들은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아오키지는 루피를 얼려버린 뒤 니코로빈을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준 뒤 떠났고 선장 외에 다른 인물은 안 건드린다는 루피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오키지와의 혈투 이후 고잉메리오가 고장나게 되었고 루피는 배를 수리하기 위하여 워터세븐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곳에서 메리오는 수명을 다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사우전드 써니오를 얻게 되며 루피는 자신의 선박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자 메리호에 큰 유대가 있던 우솝은 매우 분노하였고 하극상을 일으키며 루피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솝은 처참히 패배한 뒤 밀짚모자일 땅에서 방출되었으나 결국 루피와 화해하며 다시 밀짚모자일 땅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워터세븐 갈레라 컴퍼니의 사장 아이스버그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로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정부의 소행이었고 루피는 로빈을 구하려 했으나 로브루치에게 막혀 결국 로빈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루피는 루치에게 패배한 이후 기어를 운용하는 법을 익혔고 새로운 모드인 기어2를 익히게 되며 파워업을 하였고 CP9의 리더 로브루치와의 대결에서 리벤지를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루치의 대결은 원피스 최고의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루피의 기어2는 기어5를 제외하면 최고의 기술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루피는 CP9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세계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구를 하였고 세계정부의 깃발을 박살내버리며 루키라고 믿기지 않는 포부를 보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를 잡기 위해 해군본부 중장 거프가 직접 왔으나 거프는 루피를 놀아주기만 할 뿐 체포할 마음은 없었고 루피의 아버지가 드래곤이라는 극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혀버리며 해군이라는 게 의심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로브루치를 꺾고 세계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후 루피의 현상금은 3억이 되었고 루피는 현상금만 놓고 보면 사왕 간부 칠무에에 맞먹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밀짚모자일 땅은 우연히 스릴러 바크에 들리게 되었고 루피와 브룩은 급속도로 친해지며 루피가 브룩을 자신의 동료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브룩은 자신의 그림자를 모리아가 빼앗아갔다고 말했고 루피는 자신이 그림자를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모리아를 찾아갔고 모리아와 좀비 군단 좀비 오즈를 쓰러뜨린 데 성공하며 브룩의 그림자를 찾아주었고 브룩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브룩을 영입한 이후 샤봉디 제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케이미와 파파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에게 어인섬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고 그 대가로 핫지를 구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나치범들이 케이미를 납치했고 케이미를 인간 경매에 올려버렸고 루피는 케이미를 구하기 위하여 경매장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철룡인이 핫지를 총으로 쏴버리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한 루피는 철룡인의 안면을 강타해버렸고 차를로스 성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철룡인을 패는 것을 목격한 로우와 키드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루피가 철룡인을 폭행한 장소는 훗날의 삼선장이 처음 만난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가 철룡인을 폭행한 탓에 해군대장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순식간에 밀짚모자일당과 초신성들을 괴멸위기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섰고 밀짚모자일당은 레일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칠무의 쿠마가 나타났고 쿠마는 밀짚모자일당을 세계 각지로 날려버렸습니다. 루피는 쿠마에 의하여 아마존 릴리로 날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침입자로 몰리게 되며 감옥에 수감됩니다. 루피는 아마존 릴리에 온 이후 행콕의 등을 보거나 행콕을 못생겼다고 말하는 등 행콕을 계속하여 자극하였고 행콕도 처음에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자신을 보고도 전혀 사심이 없는 루피를 보고 점점 의아해하다가 루피가 철룡인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에는 루피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콕은 위험을 감수하고 루피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루피를 칠무에의 권한으로 임펠다운에 잠입시켜준 뒤 루피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임펠다운에 도달한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무작정 임펠다운 레벨6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버기에게 길안내를 부탁하며 버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루피는 기세 좋게 임펠다운 레벨4까지 도달했으나 그곳에서 임펠다운의 서장 마젤란을 만나게 되었고 마젤란에게 패배한 뒤 임펠다운 레벨5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완코브를 만나게 되었고 이완코브는 루피의 수명 10년을 깎은 이후 루피를 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한 루피는 곧바로 임펠다운 레벨6를 향하였고 자신을 저지하려는 한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에이스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한야발의 일침을 무시하고 한야발을 날려버립니다.
루피는 우여곡절 끝에 임펠다운 레벨 6에 도달했으나 에이스는 이미 마린포드로 호송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에이스를 감옥에 집어넣은 티치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티치를 죽여버리려고 했으나 징베가 탈옥에 집중하라고 권유하자 루피는 이성을 되찾고 크로커다일, 버기, 징베 등과 함께 임펠다운에서 탈옥합니다. 그리고 봉콜에는 루피의 친구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여 퇴로를 확보해 주었고 루피는 봉콜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임펠다운에 멋대로 침투했다가 멋대로 탈옥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악한 죄수들도 대거 탈옥시키며 시키 이후로 뚫린 적이 없는 대감옥 임펠다운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피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이후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마린포드로 향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아오키지의 능력에 의하여 해안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루피는 마린포드에 도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포기하지 않았고 얼음을 그냥 부숴버린 뒤 날아가자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실행하였고 루피는 기적적으로 마린포드에 도달합니다. 루피는 마린포드에 도달한 이후 갑자기 흉악한 범죄자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나타났기에 어그로가 제대로 끌리게 되었고 흰수염 거프 생고쿠도 이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크로커다일은 마린포드에 오자마자 흰수염을 노렸으나 루피가 이를 저지하였고 이 아저씨가 흰수염이지 에이스는 이 아저씨 좋아해 그러니 이 아저씨 건드리지마 라고 말하며 루피가 흰수염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 흰수염은 기특하다는 듯이 루피를 보고 웃습니다. 흰수염은 루피에게 상대가 누군지는 알긴 한 거냐 너 따윈 목숨만 잃는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도발했고 루피는 시끄러워 그런 건 내가 정한다 너 해적왕이 되고 싶지 해적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가 등정하기 이전까지는 해적보다는 해군의 사기가 높았으나 루피가 급속도로 전장을 휘젓기 시작하면서 해적의 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루피는 전세계의 강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증명하며 진격합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나타나 내 칼을 피할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피하겠지 미안하다 빨간머리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피의 운명을 시험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징베, 비스타, 크로커다일의 도움으로 세계 제1의 고문 미호크의 칼을 피하게 되었고 아직은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호크는 루피를 보고 저 남자는 모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저 남자는 이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알 수 없는 능력을 극찬하였습니다. 루피는 미호크를 제친 이후 처형대에 거의 다다랐으나 하필 해군대장을 만나게 되었고 아무리 루피라도 3대장 앞에서는 결국 제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의 발차기를 맞고 멀리 날아갔고 이완코브는 이제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를 거부하였고 텐션 호르몬을 요구하였고 이완코브는 루피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루피에게 텐션 호르몬을 놔줍니다. 센고쿠는 처형 시간을 앞당겨 에이스를 처형하기로 결정했고 에이스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양색 폐기를 발산하였고 집행인들이 모두 쓰러지며 에이스는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루피가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거프, 센고쿠, 흰수염, 아오키지, 아카이누, 키자루 등 걸출한 인물 모두가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기어코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처형대의 직전까지 도달하였으나 그 순간 루피의 할아버지이자 해군 영웅 거프가 나타나 루피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여길 넘으려면 날 쓰러뜨리고 가라 라고 말하며 루피를 향하여 주먹을 뻗었으나 그 순간 거프는 에이스와 루피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차마 자신의 손자를 때릴 수 없었던 거프는 주먹을 거두었고 루피에게 타격을 허용하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루피는 가까스로 처형대에 도달하였으나 그곳에는 해군 원수 센고쿠가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키자루가 루피가 들고 있는 열쇠를 부숴버리며 루피는 에이스를 구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행인으로 위장했던 겔디노가 나타났고 겔디노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열쇠를 만들어주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센고쿠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의 수갑을 풀어주었고 결국 에이스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마린포드에서 해군을 상대로 환상의 콤비를 보이며 해군들을 쓰러뜨렸고 탈출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탈출을 앞두고 아카이누의 도발에 넘어가 버렸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와의 맞치기에서 패배하였고 아카이누는 우선 루피를 먼저 처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루피를 지켜주었고 에이스는 정상결전에서 사망합니다. 에이스가 자신의 앞에서 사망하자 루피는 그대로 정신이 붕괴되어 버렸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아카이네에 의하여 죽을 뻔했으나 흰수염 해적단과 자신의 전우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루피는 최종적으로 로우의 도움을 받아 마린포드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로우에게 수술을 받으며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신을 차린 이후 에이스를 잃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가버렸고 끊임없이 자해를 하거나 징배를 폭행해버리고 자신의 꿈까지 포기할 만큼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징배는 루피에게 너에겐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겐 동료들이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였고 루피에게 동료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였고 루피는 그제서야 멘탈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루피는 멘탈을 회복한 이후 동료에게 가려했으나 레일리가 등장하여 루피에게 아직은 너무나도 약하다고 말하며 2년간 수련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도 이 말에 공감하였고 레일리에게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누구에게나 반말을 사용하는 인물이지만 레일리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만큼은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일리는 패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기에 루피와 수련하는 동안 패기를 중점으로 루피를 수련시켜주었고 루피는 무장식 패기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는 드디어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고 힘과 매직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눈을 가리고 감각을 기르는 훈련을 통하여 견문색 패기를 깨우치게 되었으며 반사신경과 동체 시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2와 기어3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기어4를 고안하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루피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마친 이후 크게 성장하였고 파시피스타의 레이저를 매우 쉽게 피하며 느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증명했습니다. 루피는 신세계로 가려고 하였으나 해군이 루피의 발목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큰 선을 그으며 제자의 출항이다. 이 선을 넘지 않는 걸 추천한다. 라고 말하며 스승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루피에게 정점까지 다녀와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로저를 떠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2년간 고된 수련을 마치고 드디어 밀짚모자일당과 재회하게 되었으며 밀짚모자일당의 선원들도 모두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는 수련 이후 첫 행성지로 어인섬을 선택했고 밀짚모자일당은 어인섬으로 출발합니다. 밀짚모자일당은 카리브 해적단의 습격을 받으며 잠시 위기에 처했으나 시라우시를 구해주고 그 대가로 넵튠이 밀짚모자일당을 바다의 숲으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루피는 자신의 은인 징배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징배는 루피에게 그간 세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었고 아카이누가 아오키즈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해군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루피는 어인섬의 영웅이 되기 위하여 호디 해적단과 대결하게 되었고 루피는 대결 시작부터 회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어인 5만명을 기절시키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호디에게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호디를 순삭해버렸습니다. 루피는 징배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제안하였으나 징배는 아직 빅맘에게 인의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훗날 자신이 정식적으로 동료가 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빅맘이 어인섬을 착취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빅맘에게 자신이 빅맘을 날려버린 뒤 자신이 어인섬을 통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밀짚모자일당은 어인섬을 떠나 드디어 신세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위대한 항로에서도 가장 위험한 바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신세계에 들어선 이후 펑크하자드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와노쿠니 코즈키 가문의 후계자 모모노스케 여우불키네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우는 펑크하자드에서 루피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묘책이 있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어차피 사왕을 모두 쓰러뜨릴 것이며 샹크스와 처음으로 겨루기는 싫었기에 로우의 동맹 제안을 수락합니다. 로우는 카이도우를 잡기 위해선 우선 시저와 도플라밍고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시저를 잡아냅니다. 루피는 시저를 꺾은 이후 곧바로 도플라밍고가 있는 국가인 드레스로자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의 콜로세움에서 우승 상품으로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가 상품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루피는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에 콜로세움에 참가합니다.
루피는 콜로세움에 참가한 이후 베라미와 재회하게 되었고 캐번디시와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또한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에게 무참히 패배한 돈칭자오를 만나게 되었고 돈칭자오는 루피의 정체를 파악한 이후 루피를 죽여버리기 위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돈칭자오의 손자 돈사이 돈부의 만류로 루피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보 역시 모종의 이유로 드레스로자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콜로세움에 참전하게 되었고 루피와 사보는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사보라면 에이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며 루피는 시합을 포기했고 사보가 콜로세움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는 사보의 것이 되었습니다. 루피는 콜로세움을 빠져나온 뒤 도플라밍고를 잡기 위하여 왕궁으로 향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키네몬, 드레스로자의 강자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도플라밍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루피는 로우와 함께 호기롭게 도플라밍고에게 덤볐으나 아직은 도플라밍고를 꺾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로우와 환상의 콤비를 보이며 로우가 샴블스를 사용하여 루피를 도플라밍고의 곁으로 보내주었고 루피는 도플라밍고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루피는 도플라밍고와 처절한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루피는 자신의 필살기인 기어포스 바운드맨을 사용하여 도플라밍고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도플라밍고의 세장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에 루피는 다시 한번 도플라밍고와 맞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개츠, 사버의 도움으로 시간을 버는데 성공하며 체력을 회복했고 콩건을 사용하여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 현상금이 5억으로 급상승하게 되었고 신세계에서도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5,600명이 넘는 강자들이 스스로 루피의 산하 해적단이 되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순식간에 세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 모코모 공국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는 비교적 평화로운 행보를 보이며 휴식을 취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밍크족을 포섭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는 훗날 카이도우와의 싸움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곳에서 빅마미 로드 포네그리프를 보유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드 포네그리프의 탁권을 따기 위하여 곧바로 토트랜드로 향합니다. 루피는 독이 든 물고기를 먹거나 상기의 가족을 만나는 등 쉽지 않은 모험 끝에 홀케이크 아일랜드에 도달하는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홀케이크 아일랜드에 도달하자마자 빅맘 해적단과 갈등을 빚었고 두 캐릭터는 충돌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쌍디가 푸딩 제르마에 의하여 자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자 루피는 격분하며 쌍디를 추궁했고 결국 쌍디의 신경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빅맘을 꺾기 위하여 자신과 뜻이 같은 배지와 동맹을 맺게 되었고 배지는 루피에게 다과회가 열리면 마더 카르멜의 액자를 훼손하여 어그로를 끌라고 말하고 루피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타쿠리의 방해로 임무를 실패할 뻔하였으나 징베의 도움으로 마더 카르멜의 액자를 부수는데 성공하였고 빅맘은 반쯤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드 포네그리프의 탁권을 복사한 이후 빅맘을 피해 홀케이크 아일랜드를 떠나려고 하였고 자신을 가로막는 카타쿠리와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견문색인 매우 뛰어난 미래를 볼 수 있었기에 루피의 공격을 모두 파괴했고 루피는 위기에 빠집니다. 루피는 카타쿠리의 견문색을 파괴하기 위하여 생각을 거치지 않고 무지성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카타쿠리를 타격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둘의 실력 차이가 존재했기에 루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카타쿠리에게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카타쿠리가 자신의 약점이자 영린인 입을 자신의 동생들에게 들키게 되었고 카타쿠리의 평정심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카타쿠리와의 대결에서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게 되었고 카타쿠리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자신의 옆구리를 찔러버리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루피에게 나는 더 이상 널 내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남자로서 인정해 주었고 루피도 카타쿠리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하며 사나이들의 최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는 카타쿠리에게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을 사용하여 고무고무 블랙맘바를 날렸고 카타쿠리는 루피에게 잠절떡을 날리며 각자의 최고의 기술을 사용했으나
루피가 힘 싸움에서 앞서갔고 결국 카타코리를 꺾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타코리를 쓰러뜨린 뒤 자신의 의류를 이용하여 카타코리의 입을 가려주고 떠나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카타코리를 꺾은 이후 빅맘 해적단의 맹추격을 받았으나 태양 해적단의 도움으로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싸움 이후 다섯 번째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게 되며 5황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현상금은 15억이 되었고 루피는 모든 4황 최고 간부들의 현상금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카타코리를 쓰러뜨린 이후 카이도우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와노 쿠니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타마를 만나 구해줍니다. 그리고 타마는 루피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신의 비상식량을 제공해주었고 결국 타마는 영양실조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만들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굶는 사람이 없어지게 만들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자신의 형 에이스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과거 에이스도 와노쿠니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오뎅이 과거 흰수염을 매료하고 로저를 반하게 만들었다는 전설을 듣게 되었고 루피도 오뎅을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루피와 카이도우는 생각보다 일찍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자신의 동료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노빠꾸로 카이도우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루피와 카이도우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고 루피는 카이도우의 4명팔계 단 한 방만에 리타이어 되어버립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는 말을 하자 루피를 원컵 내버린 뒤 루피를 비웃으며 무슨 왕이 되겠다고 애송아 라고 말하며 아직도 루피와 사왕의 격차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패배한 이후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고 그곳에서 키드와 만나 동맹을 맺습니다. 루피는 감옥에 수감된 이후 퀸을 속여 탈옥하는 데 성공하였고 효고로 일명 효하라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하라범은 루피에게 닿지 않고도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며 무장색 패기의 상위 기술인 류오를 전수해 주었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트랜드에서 무사히 탈출한 징베는 와노쿠니에서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징베는 밀짚모자 일당에 정식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초신선 중 사실상 가장 강한 루피 키드 로우는 와노쿠니에서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꺾기 위해 동맹을 맺었고 이들은 삼선장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우연히 만난 야마토와 싸우게 되었으나 에이스라는 이름하에 화해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힘을 합쳐 카이도우를 꺾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재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카이도우와 빅맘에게 난 너희들을 꺾고 해적왕이 될 남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레드록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치명타를 넣었고 카이도우는 루피를 보고 샹크스, 오뎅, 흰수염, 로저, 록스를 떠올리며 네가 그 정도 남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루피의 힘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우의 라그나로크를 맞고 치명상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타격을 허용하며 결국 카이도우에게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루피는 하트 해적단의 수술로 다시 한번 체력을 회복하고 카이도우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합니다. 루피는 다시 카이도우를 마주한 이후 카이도우에게 폐왕색도 휘감을 수 있지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하다 라고 답해주었고 루피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폐위감을 터득하게 되었고 카이도우에게 치명타를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의 폐왕색이 충돌하였고 빅맘 카이도우, 샹크스 흰수염, 로저 흰수염이 그랬듯이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이 광경을 보고 과거 오뎅의 일지에서 읽은 로저와 흰수염의 충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루피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한 뒤 술을 먹으며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었으나 그 순간 CP0가 난입하여 루피를 포박했고 루피는 카이도우의 포로 8개를 정통으로 맞으며 사망해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그 순간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하는데 성공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였고 특유의 웃음소리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때 루피의 능력이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공개되며 큰 이슈화가 되었고 원피스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핫 이슈가 되었고 나무위키, 틱톡, 레딧 등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성합니다. 루피는 능력을 각성한 이후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카이도우를 농락하기 시작하였고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거나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최강의 기술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최고의 기술 활용승용 팔괘를 뚫어버리며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를 보고 조이보이를 떠올렸고 넌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친구가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답합니다. 루피는 카이도우를 꺾은 이후 사왕에 등극하였고 마침내 자신의 롤모델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상금도 30억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키드 로우와 루피가 현상금이 같은 것과 카이도우를 꺾고 태양신이 되었음에도 저조한 현상금을 보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며 루피의 현상금을 수정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로송의 대화에서 루피의 위험성을 부각하지 않기 위하여 루피의 현상금이 적게 측정됐다는 것이 밝혀지며 독자들은 어느 정도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극장판 스트롱월드에서 시키를 꺾는 데 성공했고 이는 최악의 주인공 버프로 손꼽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루피는 고작 기어2를 사용하던 시절이었으며 시키는 노쇠하기는 했으나 과거 로저의 버금가는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피는 시키 외에도 극장판에서 세조로, 블릿, 반디월드 등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잡아냈으며 제파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과 겨루기도 했습니다. 루피의 나이는 2년 전 기준으로 17세, 2년 후를 기준으로 19세입니다. 보통 원피스 세계관의 캐릭터들은 중년의 나이에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루피는 성인이 되기 이전의 상황이 되었으니 원피스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릴만한 인물입니다. 루피의 키는 현재 174cm로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매우 작은 편이며 현실에 오더라도 큰 키는 아닙니다. 루피의 한국판 성우는 강수진 성우님으로 강수진 성우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우 중 한 분입니다. 루피는 로저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게 확실한 인물로 루피는 로저, 사버는 오뎅, 에이스는 흰수염으로 묘사된 적이 있으며 루피는 로저, 키드는 시키, 로우는 흰수염으로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레일리, 샹크스, 로그타운 술집 주인 등 로저와 가까웠던 인물들이 하나같이 루피를 보고 로저를 떠올렸으며 로저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손오공과 자주 엮이는 캐릭터로 점프 특집에서 늘 손오공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래곤볼 원피스 토리코 콜라보에서는 손오공 토리코와 함께 합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현재까지 실시된 공식 인기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정상결전 에이스 로우, 조로, 나미에게도 단 한 번도 인기가 밀린 적이 없습니다. 루피의 고향은 고아왕국이었지만 만약 루피가 지구인이었다면 브라질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가 확고했으며 에이스가 죽은 직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해적왕의 꿈이 흔들린 적이 없으며 흰수염 카이도우 빅맘의 앞에서도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루피는 조이보이의 환생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며 실제로 루피는 조이보이와 같은 열매를 먹었으며 밀짚모자를 착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피의 생일은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생일인 인물이며 이는 루피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루피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일본의 아이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포켓몬스터, 마리오, 드래곤볼, 손오공 등과 함께 많고 많은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의 양딸 우타와 어린 시절을 함께한 소꿉친구였으며 우타는 루피에게 있지 루피 해적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루피는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했기에 언젠가 결혼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미 행콕이 가장 유명한 루피의 신부 후보입니다. 루피의 이미지 동물은 원숭이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